다시 짠! 저희 되게 까먹고 지금 하나 넘어간 게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 모프에 대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면, 웬만하면 모프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아귀에 대해서 또, 모프를 찾아보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굵는 거야? 아이야. 어? 머리가 모질했어? 안 만져줘서, 안 만져줘서. 안 만져줘서 그래?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나눠지는 모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옐로우, 레드, 오렌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레드에 가까운 아이죠. 네, 그래서 퀄리티가 좀더 높아지면 하이 옐로우, 하이 오렌지, 하이 레드, 뭐 코랄 레드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 레드인가요? 거의? 뭐, 아니요. 그렇죠, 하이레드. 하이레드 정도. 또 등쪽감도 다르다고 해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가죽이라고 하죠. 이런 오돌토돌한 돌기 같은 게 있고요. 레더백. 레더백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좀 가죽 같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가시가 아예 없고 등의 돌기가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키백. 그러니까 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크. 비단과 같다는 뜻으로 돌기가 아예 없고 완전 피부와 같은 촉감이라고 해요. 근데 뱀 중에서도 그런 애 있잖아요. 스켈레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비늘이 그게 없는 없는 뱀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되게 보고 싶네요. 실키백 비어디 매장에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땐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있을 수 몰라요. 모르죠. 그런 정보는 안 돼요. 매주. 그리고 루시스틱이라고 해서 검정색 세포가 완전 없는 모프라고 하죠. 그냥 완전 하얀 아이. 그러니까 알비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뱀도 네네. 있죠. 루시스 그쵸. 네, 여러 그리고 가지 가지. 하이포라고 하는 모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검정 색소들이 줄어들어서 더 밝게 보이는 모프라고 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구분은 발톱으로 하는데, 하이포 비어디 같은 경우에는 발톱 중간에 검은 라인이 없는 것이 얘도 특징이라고 해요. 하이퍼로 알고 있는데? 하이포예요? 얘도 하이퍼네. 얘도 하이퍼예요? 어머, 좋네. 네. 초점 좀 좋네. 맞춰줄게. 쇼? 보이시나요? 이 아이도 하이포에 해당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트랜슬이라는 또 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몸이 반투명하고, 아니, 비치는 경우가 거의 뭐 레게베 같은 느낌인가요? 아, 그런 느낌. 솔리드 아이가 트랜스 모프에서 발현된다고 하는데, 솔리드 아이가, 이 친구도 솔리드 아이예요. 이 친구도 솔리드 아이예요? 눈이 검정색. 아, 굉장히, 이 친구 굉장히 좋은 아이군요. 아, 네네네네네. 솔리드 아이랑 눈에 흰자가 없고 검정색으로만 된 눈을 솔리드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이 있는데요. 또 패턴이 여러 가지 있는 아이들로 또 구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모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모프들은 여기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어디 모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그러시면 구글링을 해보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모프까지 했으니까 우린 다시 주바할게요. 네, 정확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바할게요. 주바. 주마 비어디도 주바. 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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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 고기 왔다 갔다. 고개, 주워 준다.